안녕하세요. 부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파타야에서 이용하는 골프장, 이것만은 알고 가자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태국 파타야 골프장은 우리나라와 다소 다른 부분이 있어 처음 오시는 분들이 약간 당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본 내용이 파타야 골프 여행에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파타야 골프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별 보실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패스해 주셔도 됩니다. 파타야 인근에는 30여 개의 골프장이 있는데요.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퍼블릭 골프장 또는 파3 골프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골프장에는 1인 1캐디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 캐디로 플레이할 수 있는 골프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노 캐디가 가능한 곳도 있기는 하겠지만 파타야 인근에 있는 일반 골프장에서는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캐디 피는 골프장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350바트에서 450바트 선이고요. 시암과 치찬, 그리고 람차방 등 명문 골프장은 400에서 450바트, 일반 기타 골프장은 350바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타야 골프장에는 캐디피 외에 캐디TV 별도로 있다는 겁니다. 그럼 캐디피는 뭐고 캐디TV는 뭐냐?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직까지 자세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 캐디피는 골프장에서 캐디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일부를 가져가기 때문에 캐디 입장에서는 당일 라운딩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상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비용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플레이가 끝나면 지불하는 캐디팀만이 온전하게 캐디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인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캐디팁은 시암은 400바트 정도, 기타 골프장은 300바트 정도 지불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카트인데요. 카트는 의무 사용을 해야 하는 골프장이 있는 반면 의무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카트 비용은 600바트에서 850바트 선이며 일반적인 골프장은 600에서 700바트 선이고 시암이나 치찬, 그리고 람차방 등 골프장은 750바트에서 850바트 사이입니다. 골프장을 선정하실 때 카트 의무 사용 여부를 확인하시고 카트가 의무 사용이 아니고 본인 체력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삼아 워킹으로 플레이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파타야 골프장은 한국과는 달리 업다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워킹으로 다니기 참 좋습니다. 18홀만 라운딩 하는 경우에는 한 번쯤 워킹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만약 카트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그럼 골프백을 메고 다녀야 하냐? 아닙니다. 이동용 핸드카트를 제공하므로 카트 비용 없이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워킹을 할 경우 캐디에게 미안해서 캐디팁 외에 100에서 200바트 정도를 더 지불합니다. 자, 다음은 중식인데요. 18홀을 예약하고 골프장으로 오신 분들 중 티업 시간이 어중간한 경우 9홀 후 식사하고 9홀 플레이해도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불가합니다. 파타야 골프장 정책 때문인지는 몰라도 18홀 이용 시 플레이 도중 식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27홀이나 36홀을 이용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가 지연되거나 그늘집에서 약간의 휴식이 필요할 경우 후미 팀에게 패스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후미 팀 패스가 가능한 골프장이 있는 반면 패스가 불가능한 골프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티업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티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타고 온 차량 번호는 반드시 기억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플레이가 끝나고 캐디가 주차장으로 안내를 합니다. 왜냐하면 클럽 개수 확인과 골프백을 상차하기 위함인데요. 이때 차량 번호를 모르고 있으면 주차장을 헤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량 번호는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디 팁 지불은 라운딩 후 주차장에서 클럽 개수 확인 후 차량의 골프백 상차 후 지불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